자, 지금 이 시간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또 비만 얘기를 하도록 말씀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가능한 판서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들 잡수셨죠? 예. 하셨죠? 예, 김치도 잡수셨을 거고 밥도 잡수셨을 거고 고기 잡수셨고 잘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서 위에서 잘 버무려가지고 소장, 대장 거쳐가면서 이제 소화 흡수가 되겠죠. 소화 흡수가 돼서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한 가지 물질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당입니다, 당.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로 들어갈 때의 구성을 보면 포도 속에 들어있는 당분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포도당이라고 붙인단 말이죠. 구조 같아. 근데 포도란 말 붙여놓으니까 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들어가 있는 당을 갖다 말하면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이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이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그걸 뭐라고 줄이고 싶어요? 옳지.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혈당이란 말. 그러면 소변에 들어있는 당은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쇼당? 아니, 요당이에요, 요당.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선배 의사들 때에는 피검사라는 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소변검사만 했단 말이에요. 소변 속에 들어있는 그 달달한 물질이 설탕이라고 한 거는 1700년대예요. 그전에는 뭘 알았냐면 소금인 줄 알았어요, 소금. 그러다 이제 맨 처음에 당뇨를 갖다 이름 붙인 분들은 소변 속에 당이 나오는 것만 알지 피 속에 당이 들어가는 걸 측정을 못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소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 당뇨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이거는 옛날 이름이야. 당뇨라는 이름은 옛날 이름이에요. 그럼 지금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혈당. 혈당은 혈당인데 혈당이 높은 병이니까 고혈당병. 오케이. 혈압이 높은 병을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당뇨란 말을 우리가 지금도 쓰지만 원래 의미는 피 속에 당을 위한 거야. 그러면 혈압이 고혈압이라는 걸 어떻게 진단 붙이죠? 고혈압은 반드시 혈압을 재야지만 진단이 붙는 병이에요. 아무리 환자가 와서 막 떼쓰고 혈압 있다고 해달라고 해도 측정해서 정상이면 정상인 거예요. 당뇨병은 피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피검사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24년 4월 22일 현재는 그래요. 만약에 내일쯤 기가 막힌 진단법이 나와서 이렇게 손만 잡고도 당뇨인지 알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면 가능해. 지금은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뇨 처음에 책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복잡해. 복잡해, 숫자가. 그래서 이 숫자가 모든 당뇨병 책에 보면 맨 앞에 나와요.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여섯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뇨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소변 찍어가지고 진단 붙였어요. 제가 레드헌트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당뇨 환자 가면 소변 검사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은 피 검사를 해서 피를 뽑아서 공복의 피를 뽑아서 100 미만, 99까지가 정상이에요, 99. 그리고 공복의 피를 뽑아서 126서부터 당뇨야. 당뇨. 그리고 요 사이, 100서부터 125에 해당되는 거죠. 99 미만은, 99까지가 정상이고, 100서부터 125까지는 애매한 거고
126서부터 당뇨예요. 126. 그죠? 근데 공복이란 뭘 공복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항상 이제 간호사든가 레이던트 얘기하는 게, 저기 환자분 밥 잡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먹었다 그래. 검사를 해. 그러면 높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면, 아, 밥 먹어. 아, 밥은 안 먹고 빵 먹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이. 그래서 음식 먹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음식을 먹고 최소한도 8시간쯤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장 속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소화될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돼요. 대변으로 나갈 것만 남은 상태. 이 상태를 공복이라 그래요. 공복이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다 소화 흡수돼서 더 이상 더 피 속으로 들어와서 혈당을 높일 것이 없는 상태. 공복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었다고 공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 먹고 8시간쯤 활동하고 와서 재면 또 공복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피검사 전날 저녁에 가볍게 먹고 굶고 가서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복에서는 99까지를 정상, 100서부터 125까지를 갖다가 애매모호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전자를 붙여, 앞전자를 붙여서 전당뇨병. 그리고 126서부터 당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식후 2시간이란 뭐냐면은 숟갈로 밥을 떠서 음식을 떠서 목구멍에 넣어서 꼴가닥 소리가 처음 날 때부터 시간이에요. 식후 2시간이라는 개념은 음식이 첫 모금이 먹을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2시간. 처음 음식에 넘어갈 때부터 2시간 뒤에 값을 재서 139, 139까지가 정상이야. 그리고 140서부터 199까지가 전당뇨병. 그리고 200서부터 당뇨라 그래. 그럼 내가 125면 당뇨 아니네. 선생님 이거 127이니까 2 넘어서 당뇨입니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당뇨 보는 의사지만 이 검사는 정성껏 해야 돼요. 그러면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손가락으로 찔러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손가락으로 찔러서 하는 거는 40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피검사 했더니 공복이 140이 나왔어. 그거는 100일 수도 있고 18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계마다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반드시 당뇨병 진단할 때는 어디서 팔 뽑는다? 아니, 어디서 피를 뽑는다? 팔뚝이든지 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값 중에서 공복과 19두시간과 또 당화색소 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에 속하면 당뇨예요. 두 개가 속하든 세 개가 속하든 한 개가 속하든 당뇨예요. 그러면 처음 당뇨 진단 붙을 때 공복 검사만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나 바쁜데 왜 두 번씩 오라 그러냐고. 반드시 세계적 글로벌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이 공복과 19두시간을 뽑아서 비교하고 당화해서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꼼꼼히 봐주는 게 의사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혈당이 높아. 높은 걸 뭐라 그래? 고혈당이래요. 이 사람은 혈당 조절이 잘 돼가지고 혈당이 피검사 했더니 100 정도 나와. 이 사람은 여러 곡절 때문에 보면 한 250쯤 나와. 그러면 100인 사람의 피 한 방울 딱 뽑고 그 다음에
250인 사람의 피 한 방울 딱 뽑아 양쪽에 이쪽에 100인 사람 피 한 방울 놓고 이쪽에 250인 사람 피 한 방울 놓고 이렇게 기울이면 어느 게 빨리 흘러갈까요? 250인 사람의 피 한 방울은 100인 사람보다 끈끈해. 점성도가 높아. 혈당이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은 그대의 피가, 나의 피가 끈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끈끈한 피가 몸을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빨라져요? 피를 끈끈한 걸 없애가지고 잘 돌려주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뭐예요? 집으로 치면은. 배관 잘 흐르게 해서 방 골고리 따뜻하게 해주고 물 잘 흐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40대 때 당뇨가 왔어. 나하고 내 친구놈하고.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당뇨 관리하고, 한 놈은 그냥 바빠. 삶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저는 늘 100대 유지했는데, 이놈은 늘 200대 유지했어. 20년 전에 60살이 됐어. 당의 농도가 100인 상태로 육신을 20년 재워놓은 거야. 이쪽 친구는 두 배 높은 설탕물 속에 육신을 재워놓은 거야. 어느 게 연해졌을까? 연해진 걸 갖다가 어떻게 연해졌는가 말씀드릴게요. 당분에 의해서 성질이 변했다. 당화변성이라고 그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화변성. 이게 당화의 수치가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빈혈 검사할 때 나온 수치 있죠. 빈혈 수치. 빈혈 수치가 의학용어로 뭐냐면 혈색소 수치예요. 피의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 혈색소. 피를 빨갛게 하는 성분을 잰 것이 헤모글로빈이야. 그 빈혈수잖아요. 헤모글로빈이 단백질, 우리 육신과 같은 단백질이에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으면 헤모글로빈이 성질이 변해요. 뭐예요? 당화변성이 일어나. 피를 뽑아가지고 혈색소가 얼마만큼 변성된가를 보는 검사가 바로 당화혈색소 검사예요.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육 이런 것들이 성질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수치란 말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끈끈해가지고 혈류가 낮아져서 혈당이 높으니까 성질이 변하게 당화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당화변성을 막아줘야 돼? 당화변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혈당을 낮춰야 돼.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은 결국 무엇을 다루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혈당을 조절을 잘 하냐 안 하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합병증이 저기 따로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또 이게 10원, 20원도 아니잖아요. 비싼 것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국제적으로도 당뇨 진단 받을 때 눈 검사, 혈관 검사 등등을 하노라고 돼 있어요. 왜? 매년 데이터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진단은 합병증 진단과 같이 하세요라고 포스터를 붙여놓은 병원도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오신 분이 당뇨병은 괜찮고 당뇨병 합병증이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거는 철저히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20년 뒤에 올 합병증을 오지 않게 할 일이에요. 환자분한테 의사가 자, 우리 당뇨병 치료 열심히 합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년, 20년 뒤에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당뇨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당뇨는 뭐 잘 아시겠지만 치료한다는 말보다는 관리란 말을 쓰죠. 왜냐? 식사요법. 예전에 막 어르신들은 식이요법이란 말 쓸까? 식이요법. 그 들어보셨죠? 식이요법. 식이요법이란 말을 잘 안 쓰죠. 특정 어떤 음식에 성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식이요법이야.
식사의 뿐 뭐예요? 먹는 일이죠. 달라요, 전혀. 식사의 뿐은 먹는 일이 문제예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무슨 특정 음식이 좋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빵 먹고도 잘 조절해. 밀가루만 들이 먹어도.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당뇨가. 아니에요. 음식은, 모든 음식은 세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미각적 맛이라 그래요. 미각적 맛. 근데 소금이 고혈압이나 신장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지만 소금을 안 먹으면, 소금을 먹어야 될 또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여기 맞는 것이 뭐, 생리 식염수라는 게 뭐, 소금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음식은 짜. 그쯤 나 고혈압인 나한테는 안 좋아.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의학적 맛이라 그래. 의학적으로 맛이 없는 거야. 의학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한테. 그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감각, 미각적 맛이 있고 두 번째 의학적 맛이 있어요. 맛이 없던 놈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맛있게 느껴지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거냐. How. What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How. 이 당연해요. 음식을 골라가지고 무슨 음식이 좋다, 나쁘다.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 당뇨에 운동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뇨병이라든가 뭐 등등에서 운동, 특히 당뇨병에 운동하는 거는 운동을 해서 혈당을 떨군다는 걸 전제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혈당을 떨굴 정도로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이 가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해요. 혈당을 떨구는 운동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선 숨이 가빠야 돼. 숨이 안 가쁘 운동 안 한 거예요. 숨이 가빠야 돼. 지금 어느 정도 가빠야 되냐? 옆 사람하고 인사할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온몸에 땀이 나야 돼. 세 번째로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돼야만 무슨 운동이냐?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한 운동, 유산소 운동이 돼야만 혈당이 내려가요. 근데 일주일에 세 번씩 숨 가쁘게 온몸에 땀나고 뛰어다닐 자신 있어요? 그러나 만약 당뇨에서 혈당 조절까지 좀 해보겠다는 운동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되는 운동을 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 세 번째가 약입니다. 약. 약은 두 가지가 있죠. 입으로 먹는 경구약하고 주사제하고. 먹는 약이냐 주사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당뇨가 심해질수록 먹는 약 쓰고 먹는 약 심해진 주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아니 나는 작정하고 그냥 신경 안 쓰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사 맞아야 되겠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식사 운동을 바꿔볼게. 그 약도 쓰던 약도 끊거나 줄일 수 있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운동 기본으로 하지만 먹는 약이냐 주사냐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주사, 심하지 않으면 약 먹느냐, 일단 주사 맞으면 끝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든다면 정기적 검사입니다. 검사. 근데 당뇨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냥 3개월이고 6개월마다 와서 피를 뽑으라니까 귀찮은 거야 이게. 근데 이 병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때 따라서 조절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정기적인 검사, 혈당도 검사하고 1년, 2년마다 합병증 검사도 하고 이런 걸 해나가면서
관리해 나간다. 세상에 많은 병이 있지만 직접 주사 놓는 병은 당뇨밖에 없어요. 다 내가 해. 다 제가 주인 놓잖아요. 돌려놓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치료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것이 당뇨병 관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 마지막이에요. 식사요법, 알맞게 골고루 제 때, 그리고 오순도순, 운동 하면 좋은데 무리해서 하지 마라. 하려면 의사랑 상의해서 해라.